결국은 사실 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놓고 이제 국정의 전반적인 고민을 하시다가 지금 중국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고민하셨는데 그런 결단을 내리시게 된 배경이 좀 뭔가요? 글쎄요, 저는 뭐 사실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부터 충북에 대해서 어떤 뭐라 할까요? 그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할까요? 운명적인 곳, 제 고향, 예,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충북 도민들과 함께 해왔고, 충북에 오늘이 있기까지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일 컸던 것이 이제 오송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된 것.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증설이 청주를 유치된 것. 그 다음에 호남고속전철이 분기점이 예, 오송으로 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청주와 청원의 통합. 이번에 그 오창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의 충북이 있게 한 중요한 그 계기거든요. 이 계기마다 항상 제가 함께 왔다. 제 앞에 섰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할까요? 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누구보다도 충북을 잘 알고 충북을 사랑하고 충북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천착해 왔던 그러한 것들을 한번 지역을 위해서 쏟아 놓아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실 후보님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사실 인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대형 사업에 대해서 직접 이제 끌어오시거나 이런 후보님만의 후보님만의 노하우는 있을까요? 절실하고 그 절실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이 성실함을 뒷받침하는 진실함, 이것으로서 접근했다. 그러면 결국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 정치 구도로 보면 조금 불리한 구도 아니겠습니까? 후보님이 보시는 이번 선거 지방선거의 구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좀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대선의 결과가 그 뒤에 치러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는 그거는 결국은 누가 더 그 선거에 임하는 그 진실성 그리고 그 절실함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충북 같은 경우는 역대 대선의 결과와 그 직후에 치러지는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항상 이 교차투표 성향이 아주 강했어요. 예를 들면 18대 총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18대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한 달 조금 있다가 치러졌거든요. 그런데 당시 충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말 영남 수준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곳입니다. 취임 이후에 지지도도 높았고요. 그런데 한 달 조금이다 치러진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 여당은 거의 괴멸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이런 걸 보면 우리 충북 도민들은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보님은 문재인 정부와 떼어내야 뗄 수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그분이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도민들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당에서도 조금 우리 부동산 정부 실패가 조금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더 이상 저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와대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정책 실장이죠. 비서실장의 업무 영역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나 말씀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뭐 당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집단 지성에 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수렴이 됩니다.